고구는 언제나 많이 쌓여 있어서 조급해질 만큼. 물론 지금도 여전히 꽤 쌓여 있고. 하지만 곡이 많다고 정규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었어. 단지 큰 규모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 나는 확신이 필요했어. 상을 받은 전작에 대한 부담, 대중적인 성공 여부, 팬님들의 반응. 누군가와 비교하면 미미할지라도 어찌됐건 과거보다 늘어난 활동만큼 고민도 자연히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했어. 어떻게 보면 그 확신은 굉장히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 확신이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이 에너지와 이야기를 절실히 노래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그게 내가 기다린 확신이었던 것 같아. 쌓인 곡들은 일시적으로는 날 설레게 했지만 방금 말한 그런 확신을 주는 곡들은 없었어. 그러다가 쌤쌤을 쓰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지. 이 곡의 두리뭉실한 밑그림은 꽤 오래전에 그려놨었는데, 항상 그렇듯 어느 날 갑자기 물 흐르듯 생각지도 않게 완성을 시키게 됐어. 직후엔 나눠서 발매하는 방식 등 정규 3집의 청사진을 다 그려버렸어. 그간 정규 앨범 돌입 모드로 가려고 시간도 가져보고 열심히 마음을 먹으려 했던 노력이 무색하게 말이지. 정말 순식간에 준비가 끝났어. 그리고 이렇게 첫 여정이 시작됐네. 앞서 말했듯 확신을 심어준 정규 3집의 씨앗이 된 노래야. 지금의 내가 있는 그대로 가장 담긴 노래이기도 해. 환경과 상황에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작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계속 이렇게 경각심 없이 일만 하며 살다간 진짜 별로인 사람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 어릴 땐 시간이 좀 더 많은 만큼 여러 자아성찰과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들, 부끄러운 습관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 하지만 일과 사람에 점점 치이면서 사고가 단순화되는 느낌이었어. 먹고 살기 위해 격렬히 일하면서 존재를 위한 사고까지 풍성한 건 정말 정말 어렵고 흔치 않은 경우더라고. 난 그 부분에 있어 전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고, 의식하고 나니 오랜만에 정말 부끄럽더라. 세상 앞에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 기분. 나는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거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이건 자신감이랑은 다른 얘기인 거 알지? 그래서 이 노래는 오랜만에 부끄러워서 만든 노래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연작 같기도 해. 전에 부끄러워서 만든 노래 중에 삐뚤어졌어 라는 노래가 있었거든.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바라보던 10대 시절의 기억으로 20대에 만든 그 노래가 이제 30대가 또 된 나이를 먹은 느낌. 그래서 쌤쌤 벌스 파트에 철봉 혹은 정글짐 소리를 넣었나 봐. 탱탱 하는 리듬 소리 말이야. 작업 초반에 그 소리를 찾아서 넣으면서 사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노래는 삐뚤어졌어의 다음 이야기라는 걸. 슈퍼히어로가 슈퍼히어로일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슈퍼히어로로 여기는 또 다른 사람 때문일 거야. 기억하는 사람이 잊혀지는 사람에게 보내는 포옹 같은 노래라고 생각해. 슈퍼히어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대물림되어야 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고, 꼭 상호간에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 집의 제목이기도 했던 It's okay dear 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어있어. It's okay, dear. 이 집 제목이었을 땐 정말 괜찮다는 유쾌한 의미였지만 이 노래에서는 더 이상 괜찮지 않은 사람이 말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이야. 이건 3집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예고이기도 해. 이 곡뿐 아니라 다른 곡들을 작업하면서도 느낀 건, 음악에 참여한 스태프들,
연주자나 엔지니어 등등 이 음악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과 이 음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사랑에 있어서 운명이란 개념이 어찌나 잔혹한지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야. 이별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여태껏 만들어온 함께한 그 시간도 그냥 이별을 위한 절차일 뿐인 거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운명적인 사랑이면 어쩌지? 끔찍하게 무서울 때가 있어. 서로를 열심히 절실하게 사랑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헤어짐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 때, 그때 불안함을 느끼면서 만들었던 노래야. 녹음할 땐 라이브 할 때 유연한 에너지를 담으려고 했어. 앨범을 만들 때는 공연 때보다는 좀 절제하고 다듬어서 담는 편인데, 근데 이 노래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피아노 녹음할 때 같은 부스는 아니었지만 피아노를 연주해준 내 밴드의 조성태를 바라보면서 성태도 내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호흡을 맞추듯이 녹음을 하려고 했지. 그래서인지 무언가 엄청난 감정의 순간 휩싸였고 총 노래 테이크도 5테이크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감정에 휩싸였던 그 한두 테이크 위주로 사용했어. 이 노래를 반가워해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 고맙고 벅차더라. 이 노래는 10년 전쯤 홍대 클럽 등지에서 정말 무명을 떨치며 공연을 하고 다니던 시절 나름 그 당시 나의 대표곡이었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발매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 그러다 이 스탠드 앨범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수록을 결정하게 된 그런 노래야. 불교에는 천수관음이란 성인이 있고 또 인도 쪽에서는 만다라라는 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손이 여러 개 달린 존재인 거지. 그런 존재처럼 수많은 배신들이 나에게도 숨겨져 있으니까 내 뒤에서 얼굴을 빼꼼빼꼼 내미는 거지. 그래서 천수관음을 최대한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소리들이 펼쳐졌다가 좁아지고 커졌다가 작아지고 옆으로 갔다가 또 다시 다른 옆으로 가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구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 수록을 결정하면서 편곡도 다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 이 노래는 특히나 손수종합 밴드와 함께 만든 사운드라고 할 수 있어. 드럼 이지원, 트럼본 박경건이 노래의 뼈대를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었거든. 베이시스트 백경진이 비트와 FX 쪽에 더해준 트랙들을 듣고 디지털 사이버 세상의 검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미지가 떠올랐거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고 나니 이후의 편곡 작업이 너무나 수월했어. 그리고 조성태는 신디사이저로 뭔가 재밌는 소리를 다 만들어줬는데 특히 솔로 부분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거기선 정말 두 사람이 대결 구도에 있는 느낌이 나거든. 막판에 원돌이 기타로 아직도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줬고 또 이 노래는 믹스가 아주 신기하리만치 한 큐에 끝나버렸거든. 내 작업들 중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 이 믹스를 맡아주신 곽은정 기사님이랑은 여태까지 참 많은 곡들을 믹스를 해왔지만 너무나 수월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1차로 끝나버린 거야. 정말 함께 만들었구나. 같이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트랙이 되었어. 메신저의 자동 축하 메시지마저 보기가 힘든 생일날들을 떠올리면서 썼어. 발매를 앞두고 마침 내 생일이었어서 재미삼아 유튜브 선공개를 하기도 했지. 그 선공개로부터 3주 정도가 지났고 발매도 된 지금 나는 역설적으로 생일을 맞은 사람의 즐거울 의무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 이유는
성공개를 결정하고 이벤트를 준비할 때 옆에 있었던 스태프들, 공개 후 이 노래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적어주신 깊은 마음속 이야기들, 이 노래 가사가 뭐든 간에 그냥 언제나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아. 노래와 성공개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생애를 제외한 그 수많은 날들에 나를 지탱해주고 채워주고 안아주는 그 존재들에게 생일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야 하는 거구나. 따뜻하고 행복한 의무를 배우게 됐어. 앞으로의 생일은 좀 다를 것 같아. 축하해주고 생각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트랙 소개를 마칠게. 20대는 부클릿에 세미누드 사진을 넣을 만큼 내 몸과 마음에 여유와 자신감이 있었어. 잘났기 때문에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자신감. 오히려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정말 적었을 때인데 말이야. 그래서일까?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슬금슬금 나이와 체면을 신경 쓰고 갈수록 회사의 지원도 많이 받게 되니 나의 앨범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앨범이기도 하고 언제나 걱정이 많은 타입이었던 나는 이 모든 확장이 불안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그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지. 20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를 그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젠 무언가에 가려져야만 마음이 놓이는 내 불안함을 비주얼의 주제로 잡았어. 비주얼 팀을 꾸리고 실장님들께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전달했어. 불안해서 숨고만 싶고 삐뚤다 못해 뒤틀려가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지만 동시에 멋있게 보이고 싶은 촌스러운 욕심도 그대로 말했어. 실장님들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제안들을 해주셨고 실현해주셨어. 이번 EP의 이미지 키워드는 돌이야. 하지만 그전엔 금속이었어. 첫 번째 발매할 노래들을 모은 주제는 차가운 사운드 혹은 날이 서 있는 에너지였거든. 타이틀곡 쌤쌤 때문에 금전, 무기가 연상된 것이 크게 작용했어. 하지만 여러 회의를 거쳐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돌로 가기로 했어. 역시나 차갑고 돌에 따라 다르지만 모서리가 날카로운 각진 돌들도 있고 구석기 시대에는 무기였으니까. 무엇보다 쌓아서 한눈에 소유, 축적, 노력을 표현할 수 있어서이기도 했어. 나는 내 얼굴 위에 돌을 쌓아서 가리고 있어.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에 가려지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소유해온 것들에 잠식되어가는 우수음도 표현하고 싶었어. 비주얼을 정하고 촬영한 시기가 보통 내가 경험한 시기보다 매우 일러왔는데 앨범 트랙 작업을 다 끝내기 전에 비주얼이 결정되니 남은 작업들의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되어서 좋았어. 음악과 음악 외의 영역이 서로 주고받으며 더 유기적으로 앨범을 만들어가는 느낌.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큰 행복이야. 20대부터 하고 싶었던 방식이야. 한 앨범 안에서도 챕터를 나누고 싶었거든. 소설처럼 말이지. 더불어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들을 최대한 더 노출시킬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목적이지. 챕터를 나누려면 앨범 트랙 수가 많은 편인 게 좋았어. 하지만 20대는 여건상 고르고 고른 9트랙만 수록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이번 3집으로 드디어 실현해보게 됐어. 3번에 걸쳐서 최소 5트랙씩. 3집 전체는 최소 15트랙이 되겠지. 생각해보면 챕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는지 곡들을 많이 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곧잘 노래들이 쌓이는 편인데 그간의 시간을 통해 느낀 건 너무 가지고만 있으면 때를 놓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바래지는 것 같더라고. 감사하게도 이제는 많은 트랙 수의 앨범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아마 앞으로의 정규 트랙 수는 웬만하면 많을 것 같아. 앨범의 모든 수록곡들의 영상을 만든다.
같은 챕터에 담겨있지만 그래도 각 노래가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 노래가 가장 전달하고픈 호흡이나 주제를 고르고 고른 다음 가장 진하게 남은 최종 선택을 영상으로 표현하게 됐어. 쌤쌤 뮤직비디오를 맡아주셨던 호빈 감독님이 그간 9회, 남, 백년해로에 이어 이번 앨범의 많은 수록곡들까지 이미 슬슬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선우정아 유니버스가 완성될 수도 있을까? 3집을 나누어내는 방법은 수록곡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등 얻는 것도 있지만 정규처럼 느껴지지 않거나 집중이 분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3집을 완성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전시라는 형태를 떠올렸어. 오랜만에 정규인 만큼 나누고 싶은 것들도 많고 나눠서 내는 만큼 조금씩 최대한 자세하게 하나하나 같이 느끼고도 싶고 전달하고 보여줄 게 참 많더라고. 부클릿 사진을 크게 함께 보고 뮤직비디오들도 함께 보고 첫날과 마지막 날의 쇼케이스까지 너무나 알찬 발매 프로젝트였어. 그리고 난 이 알찬 발매 프로젝트를 올해에 두 번 더 할 거야. 더 해야 하지. 행복해서 웃는 거야. 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